한쪽 발만 쓰는 선수들은 동료들이 무슨 말 얘기를 하는데 김보경이 잡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일단은 상대 잘하는 걸 잘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고 있네요. 코너킥으로 갑니다.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더 슛! 골! 일류첸코! 드디어 전북에서의 득점포 신고를 합니다. 일류첸코 1대0 앞서는 전북입니다. 자, 결국 이제 답답했던 공격이 약속된 세트피스에서 김보경이 날카로운 코너킥. 방향만 살짝 돌려놓은 게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전북에서의 첫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가 되지 않으면 패스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영리하게 보내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자, 김승대까지 열렸어요. 김승대 크로스! 오! 골입니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통안의 자책골이 나오는 광주입니다. 2대0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세밀하게 패스 이후에 그냥 낮고 빠른 크로스였는데 그동안 수비를 잘해주던 한이훈 선수의 네. 바디 포지션이 이 상대의 공격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자책골로 두 번째 골을 전북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